자, 그러면은 예,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문제를 한번 보죠. 예. 자, 1번에 에너지 신호와 요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요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쓰시라고 지금 드린 자료고요.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를 비교 설명하세요. 여기 비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표를 좀 만들어 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이렇게 표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아 이거는 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가 답안 그 핵심 여기는 이제 구분 이렇게 쓰시면은 자 여기 표는요 최소한 4개 이상을 하셔야 돼요. 4개 이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다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쓰신 분들 한번 뭐 다 비슷하게 쓰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제 수업들을 들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도식이 하나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딱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요거는 이제 렉탱귤러 신호죠. 이게 에너지 신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간 도메인에서 자, 이렇게 도식이 하나 있네요. 자, 도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식도 넣으셨네. 잘하셨어요. 이걸 이제 도식이라고 그럽시다. 수식. 자, 수식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와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 전력이죠.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 전력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 이게 주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하면 요 시간. 그래서 요 한 주기를 여기하고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여기서는 뭐 리미테이션도 취하셨는데요.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T0, 뭐 플러스 2분의 T0, 그 다음에 여기에 제곱의 DT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전력 신호를 쓴 거예요. 전력 신호. 그래서 이 전력 신호를 이렇게 해서 T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0, 플러스 2분의 T0. FT의 제곱에 그래서 여기가 FT면은 여기도 FT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 자, 에너지는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는 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요거의 제곱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수식적인 표현이 된 거예요. 수식적인 표현이 된 거다. 자, 이게 수식적인 도식, 수식. 그 다음에 이거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이거의 정의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력 신호라는 건요. 바로 얘가요. 이런 거를 전력 신호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얘는 이렇게 되는. 요 두 개를 말로 설명하면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왜 이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 주기가요, 잘 보세요. 이 주기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주기신호예요? 주기신호 아니에요? 주기신호죠? 주기신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 맞아요? 자, 이거 주기예요. 그러면은 이 신호는요. 이 신호는요. 보세요. 이 신호는요. 주기가요. 무한대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주기가 무한대니까 이게 안 그려지는 거죠. 맞아요? 주기가 무한대예요. 자, 주기가 무한대니까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 주기가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0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꼭 이해를 하시고 쓰셔야 돼요. 전력은 0이다. 왜냐하면 주기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뭘 나누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자, 얘가 유한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지? 이거 계산했을 때. 응? 그리고 에너지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이거 에너지. 왜 이걸로 나눈 거예요? 이걸로 나눈 건 이걸 안 나누면 얘가 무한대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눈 거야. 한 주기로. 한 주기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쓰면은 정의가 쓰여진 거예요. 정의가. 정의.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또 쓰실까요? 뭐 이런 거 종류. 여러분들이 종류. 그러면은 이거가 여러분들이 구형파. 그죠? 뭐 있어요? 응? 양측 지수함수. 응? 그 다음에 가우시안 펄스. 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썼어. 여기도 균형 맞춰서 이런 거 뭐야? 여연파. 정연파. 이렇게 쓰면은 종류 쓴 거예요. 종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뭐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주요, 뭐, 파라메타. 응? 주요, 뭐, 파라메타.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는 뭐, EV/N0. 여기 이렇게 주요 파라메타 쓰셨네요. EV/N0. 여기는, 시그널 파워하고 노이즈 파워의 레시오고요. 이건 비트당 에너지하고 노이즈 덴시티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통신에서 하나 더 합시다. 적용. 여기는 뭐라고요? 디지털 통신. 여기는 아날로그 통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됐으니까 충분해요. 여기 뭐 한참 쓰셨네. 잘 하셨어요. 네? 잘 쓰셨어요. 여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표가 먼저 딱 나오면 페이지 메꾸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한 페이지 쓰시고, 이거 한 페이지 쓰시고, 마지막에 이거 한 페이지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페이지가 딱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EV/N0가 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기. 자, 여기가요. 잡음이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응? 이게 뭐냐면은 이게 노이즈 덴시티예요. 응? 이게 노이즈 덴시티예요. 그럼 요거는 비트당 에너지예요.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자,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그래서 줄 퍼 비트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헬츠,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와트. 이게 노이즈 덴시티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EB예요. EB.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 응? 이거 에너지 신호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지금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는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 거라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파라미터 자체는 도메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스발의 정의가, 여기 이분이 파스발의 정의를 쓴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에 쓴것 같아요. 파스발의 에너지 정의가 이게 이제 파스발의 에너지 정의죠. 그래서 이제 비주기 신호는 이 도메인,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거나 여기서 본 거나 에너지는 똑같다. 그래서 요 얘기는요, 바로 여기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파라메타예요. 요 얘기는 여기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파라메타다. 그래서 파스발 정의를 적어 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또 뭐를 적어 놓으셨나? 여기 전력 정의도 적어 놨네. 전력은 자, 요거는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도메인을 어느 쪽으로 바꾸면요? 도메인을 어느 쪽으로 바꾸면요? 도메인을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꿨을 때예요. 그래서 요 그림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시간 도메인이죠. 도메인을 바꾸면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돼요. 이게 뭐죠? 이게 PS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곱이잖아, PST. PST.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A의 코사인 2파이 F0T. 이거 전력 얼마예요? 전력은 루트 2로 A를 나눠서 제곱하면은 2분의 a 제곱이 전력이죠? 이 전력과 이 전력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4a 제곱, 요거 4분의 a 제곱. 뭐예요? 2분의 a 제곱. 똑같죠? 똑같죠? 이두개 전력이. 그래서 이제 요걸 PST라 그러는 거죠. 이거를 PST. 자, PST.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응? 이거는 EST에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EST에서,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노이즈 덴시티. 자, 그럼 저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이즈 덴시티가 뭐예요? 이게 노이즈 덴시티죠. 이게 노이즈 덴시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신호죠. 신호를 여러분들이 저기서 이제 도메인 바꿨을 때 뭐죠? 자, 도메인 바꿨을 때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싱크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렉탱귤로 바꾸면 싱크가 돼요. 자, 렉탱귤로 바꾸면 싱크가 됩니다. 렉탱귤러를 바꾸면 싱크가 되는데요. EST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거죠. 자,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EST라는 거예요. EST. 얘가. 얘가 뭐냐면은, 자, 좀 어려워지네요. 이거고요. 얘는 이거죠. 그러면 이거, 이거 지워지면 얘는, 이거 뭐야. 아, 죄송해요.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헬지 헬지 지워지니까 줄 나오죠? 얘가 뭐죠? 얘가 바로 EST.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니까 요거 제곱이니까 이게 렉탱귤러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바로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응?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곱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될까요? 돼요. 그래서 2비 오버 N0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게 잡음 레벨이고요. 이게 비트당 에너지예요. 응? 그래서 이 값이 안 좋다는 건요,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올라간 거는 제곱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 제곱이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비트당 에너지.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이동통신 같은 거 할 때 이런 그림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파워 컨트롤 안 하면은 이 레벨이 자꾸 올라가서 해선 품질이 안 좋아진다 할 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장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자 정리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EST. 이게 뭐라고요? 이게요? PSD. PSD? PSD가 뭐죠? Power Spectral Density. 이건 뭐예요? EST는 Energy Spectral Density. 이런 그림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도메인이 뭐다? F다. F다. 이렇게 돼. 되시죠, 이거? 아까 질문한 거 답이 됐어요? 예. 네. 네, 오케이. 아까 내가 시험 보시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답안지. 다만치 나눠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드렸어요. 여기까지 안 들어가셔도 돼요. 문제가 거기까지 수준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반지 하나 둘 셋 그럼 3페이지는 나오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 잘하셨다는 분은 한 페이지 반도 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늘리세요. 여기 한 페이지 멋있게 여기까지 잘 나갔어요. 뒤에 따간 이건 뭐야?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 페이지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공식이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분도 바로 그냥 그림을 이렇게 따가면은. 더 쓸 게 없어요. 자, 쓸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 역시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편 언제 만들어요? 뒤쪽에 만들어 주셔야죠. 앞쪽에 딱 써버리니까 더 나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에는요, 이것 짝, 뒤쪽에 이것 짝. 그래서 여러분들 편은 좀 뒤에 만드셔야 돼요. 앞에 딱 바로 내세우면은요, 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요령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은 뭐 여러분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백색 잡음을 정의하고 통신 잡음 모델 AWGN 사용하는 이유 설명해봐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그림이, 중요한 그림만 얘기할게요. 그림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얘가요 PSD예요. PSD. PSD. 그래서 이 PSD를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렇게 잡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해 주죠. 그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거를 갖는다는 거는 시간 도메인,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백색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백색광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이 뭐죠? 빨주, 노초, 파남보가 똑같은 이거 보세요. 여기가요 빨간이에요. 빨간. 빨, 주, 노, 초, 파남보. 여러분들 빨 무지개 색깔 아시죠? 빨주, 노초, 파남보. 걔가 파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파장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얘가 올라간다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 주파수니까 여기가 빨주, 노초, 파남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이 백색광, 태양광인 것처럼요. 여기에 자분만 집어넣으면요. 자분만 집어넣으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래서 왜 이게 백색 자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 이 수식. 그래서 얘를 2분의 N제로 헬즈 와트 해주고요. 자, 요 식이 써지셔야 돼요. 백색 잡음 얘기하면은 반드시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예,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눠드린 첫 페이지에도요, 요 그림이 바로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거를 양측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양측. 양측 스펙트럼이라 그러고요. 이게 단측으로 바꾸면요. 단측으로 바꾸면 조심하세요. 단측으로 바꾸면요. 여기가 N0가 되는 거예요. N0. 이건 단측이에요. 여기 크기가 N0죠? 양측으로 가니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양측으로 가니까. 양측으로 가니까 N0가 쪼개져서 2분의 1의 N0 여기, 2분의 1의 N0 여기.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음의 주파수, 양의 주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코사인 2파이 F0T는요,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2파이 F0T 2파이 F0T 자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쓴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얘가요 반시계로 도는 거예요. 반시계. 얘가 뭐냐면요 얘가 시계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코사인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요 코사인을 만드는 방법은요 예 바로 얘가요 도는 건데요. 크기가 2분의 1짜리가요. 크기 2분의 1짜리가요. 어떻게 돌아요? 크기 2분의 1짜리가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도는 애는 뭐예요? 바로 플러스 이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도는 애가요. 마이너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번 보세요. 돕니다. 돌아요. 돌아요. 돌아서 딱 베타 합성이 되면 요게 코사인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100, 두 개 딱 됐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빨리 돌잖아요. 빨리 돌고 천천히 돌고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파수는 뭐예요? 초당 회전수예요. 초당 회전수가 빠르면은 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려지면은 초당 회전수가 빠르면은요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천천히 돌 때는 이거라면은 빨리 돌 때는요 바로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뜬 애가 여기로 옮겨지게 되는 게 빨리 도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높은 거야. 자, 그래서 양측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주파수와 음의 주파수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양측이라 그래, 양측. 이제 좀 수학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이건. 자, 다시 합시다. 자, 여기는 무슨 방향으로 도는 거라고요? 시계, 반시계. 반시계. 여기는 시계. 빨리 돌으면 이게 어디로 간다?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고주파인 거예요. 얘만 가요? 얘도 가요. 이렇게. 근데 잡으면요,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균일한 놈들이 두 놈씩 계속 똑같이 있는 거야. 균일한 놈들이. 탁,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 2분의 1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양측이니까 나온 거야. 양측이니까. 양측. 양측. 자, 이거는 에너지 분포가 균일한 게 아니죠? 이건 에너지 분포가 어디만 있는 거예요? 빨리 보세요. 어디만 있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 분포가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잡음이에요. 이거 그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거를 도메인을 바꿨을 때 이거는요, 빵! 이런 뭐가 될까요? 델타 펑션이 돼요. 델타 펑션이 됩니다. 이거는요, 바로 자기 상관함수라 그래요. 자기 상관함수. 그래서 잡음의 자기 상관함수가요,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빵!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죠? 한번 출제됐던 건데요. 번개 있죠, 번개. 번개가 빵! 치면은 여기 있는 올밴드가 다 영향을 받아요. 왜 올밴드가 영향을 받아요? 이거 빵 치는 순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통신하는 시스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아요. 그 여러분들 2교시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번개가 빠방 치면은 빵 쳤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영향 받는 거예요. 이 시스템, 통신 시스템. 자, 이제 양측은 이해하셔야 돼요. 양측은 꼭 좌우대칭으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반시계 시계. 시계. 마이너스가 시계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두 개로 그리는 거야. 이거 표시하는 방법 이해하셨죠? 이건 오일러 공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가 잡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백색 잡음을 정의할 때 이 그림이 빠지면은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요. 이 그림 그리시고요. 정의 쓰셔야 돼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균일한 PSD를 갖는 잡음이다 하는 거.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됐어요. 그럼 백색, 왜 백색이라 그런 거야? 뭐 색깔이 백색이야? 아니다. 백색강에서 유래해서 백색이다. 이런 거는 뭐가 있니? 열잡음이 이런 게 있다. 끝. 그러면 된 거예요. 응? 그죠? 여러분들 열잡음 전력 어떻게 써요? K, T, B. 얘가 이렇게 되면 얘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백색잡음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은 되는, 예,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백색 잡음 됐죠. 예, 나머지 참조하시고요. AWGN 잡음을, 잡음 모델을 쓰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수식. 요 세 개가 들어가면 잘 좋아요. 자. 수식. 도식.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하고 도식을 지금 그려놨어요. 수식과 도식을 그려놨어요. 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가우시안 작용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가우시안 작용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P probability, 확률, density, 밀도,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요거의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1일 때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2일 때 확률 밀도 함수. 3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서메이션 될 때 이거의 컨볼루션은 점점 뭐를 닮아가고 있어요? 가우시안을 닮아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 수식이 하나 써지고요. 도식이 하나 그려지고요. 설명이 하나 되면은 돼요. 됐죠? 그래서 이 개개의 잡음은 가우시안 잡음이 아니지만 이런 잡음들이 자꾸 뭐예요?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면은 그 잡음의 PDF는 가우시안 PDF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 근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렵죠. 이건 랜덤 변수예요. 랜덤 변수. 랜덤 변수. 그런데 그냥 랜덤 변수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독립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이게 통계적으로 독립된 랜덤 변수 X가, 이렇게 모이면은, 랜덤 변수 Y가 된다면은, 그거의 PDF는 얘들이 많이 모일수록 가우시안에 근접하게 된다. 이게 뭐냐? 바로 중심극한의 정리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아니에요. 수식만 하나 써놓고 도식 하나 그려놓고 적당히 말로 하면은 설명한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이 통신이론이 처음이신 분한테 뭐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이런 얘기하면 머리에 지나거든요.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건 기술사 시험이니까 포장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수식 하나, 도식 하나 이거를 이제 말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 가우시안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가우시안은 요 잡음이 띠디딩띵띵띠디디딩띵띵띵띵 이게 지금 잡음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은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요. 이런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요거의 평균값이 0이 되는. 그래서 얘가 튀는 확률은 요거고, 얘가 튀는 확률은 요거고, 얘가 튀는 확률은 요거고, 얘가 튀는 확률은 요거고. 이거를 다 한 게 이게 바로 가우시안 PDF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거 튀는 거 보여요? 얘가 튀는 건 이 정도. 그래서 이거의 평균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우시안 잡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잡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모양들은요 바로 이놈들이 다 서메이션 돼갖고 만들어진 모양인데 이 모양들이 그려지는 거는 가우시안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수식으로 쫙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라는 거 하나 언급하시고요. 이거를 말로 조금 그리시면은 다 써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랜덤 변수가 뭐냐, 막 이런 것 따지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지는 건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 개개의 잡음이 가지는 메커니즘이 가우스 분포가 아니어도 이것 쓰란 말이에요. 다시요. 개개의 잡음이 가지는 메커니즘이 가우스 분포가 아니어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무수히 모아 만든 시스템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 가우스 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거기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요거를 뭐 통계적으로 뭐 랜덤 변수니 어쩌니 그런 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쓰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뭐 이거 한다고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하세요. 포장하세요. 수식, 도식, 말로 긁어줘요. 그러면 돼요. 여기 첫 페이지에 이거 있는 거좀 여러분들 언어로 좀 긁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위에 있는 언어는 제가 쓰는 언어예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뭐 통계적으로 어쩌고 뭐 독립 랜덤 변수 얘기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얘기해도 바로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 오셨는데 야 통계적으로 독립 랜덤 변수 그 얘기하면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포장이에요 문제예요 포장. 이거 하지 마세요. 요 밑에 거 하세요. 이 밑에 거는 말로 쓴 거잖아요. 말로 쓰고 수식으로 포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F는요,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이거 말고 CDF가 있어요. Cumulative Dashed Function은 대문자로 써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CDF예요. 이런 얘기 지금 안 해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여기 시간. 요거 쓰세요, 밑에 거. 밑에 거 다시 읽어줄까요? 개개의 잡음이 가지는 메커니즘이 가우스 분포가 아니어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무수히 모아 만든 시스템은 중앙극한 또는 중심극한 정리에서 가우스 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의 잡음 모델로 AWG 잡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게 좀 대학 때 이제 공부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것도 써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식은 외우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이 오래되는 게 뭘까요? 예?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우리 그, 저, 내가 작년인가요? 그, 이거 한번 작년에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이거 들으신 분 있나요? 이미지 기억법 특강을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이게 그 전기 하시는 분인데 그 이미지로 막 기억을 시키는 방법이 특이한 게 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특강을 한번 했어요. 들으셨나요? 도움이 되셨어요? 조금? 근데 너무 전직적 위주로 예배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요 나이가 있는데요 지금 전기 쪽에 내겠다 써 효과가 있다는 거야. 전기가 딴게 뭐냐면 아니 최근 들어서 땄다니까 최근 들어와서 여기 학원 그래서 지금 내가 강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기철도, 발송배전, 건축전기, 전기응용. 하나 뒀다면 전기는 다 따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땄다는 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내가 또 한번 그럼 한번 그 전기 쪽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내가 강좌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이렇게 강의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 말도 좀 투박하게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념은 굉장히 내가 봐도 맞아요. 저는 그때 강의 때문에 못 들었는데. 들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게 오래 가요. 이게 제일 오래 가요. 그 다음에 오래 가는 게 뭐죠? 수식. 수식. 그 다음에 오래 가는 게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거를, 이런 거를 말로 이렇게 긁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자꾸 쓰는 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드렸던 거죠. 예,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3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예, 오늘.
자, 그래서 아, 컨볼루션이나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우회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속. 밑에 게 뭐냐면은 이산. 아, 이게 원래는 이제 얘가 이렇게 쓰는 NT, 어? H, N, T, Y, N, T. 이 T가 뭐죠? 주기. 딱. 이산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땅. 여기가 바로 T마다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NT라고 쓰는데, 요새는요, 요 복잡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요, 요 T자를 안 쓰는 경향이에요,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들 이거 이산적이라는 거 보여요? 이게 이산적이에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 이거는 연속적. 이건 이산적. 그래서 요 차이가 요거하고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우 대신에 K가 T 대신에 N이 응? 타우 대신에 K. 그러니까 타우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K가 되는 거예요. 응? 그죠? 자, 이거 이제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은 뭐예요? 바로 1번 폴딩, 2번 시프팅, 3번 멀티플리케이션, 4번 인테그레이션이 되죠. 얘는 뭐죠? 1번 폴딩, 2번 시프팅, 3번 멀티플리케이션, 4번 시그마, 서메이션, 합, 덧셈. 이해되시죠? 예. 요거 대신에 요거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이렇게 바뀌면, 이거는 연속, 이거는 이산. 근데 아직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해 보시라고 그거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두 개 함수가 있죠? 자, 두 개 함수, 하나, 둘, 둘이죠? 두 개를 컨볼루션 한다는 거는 중첩 적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중첩 적분해야 돼요? 방법은?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쫙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폴딩. 폴딩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프팅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 컨볼루션이에요. 이해 돼요? 자,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게 컨볼루션이에요. 빠져나가면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은 자, 하나, 둘, 두 개 함수가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에서 중첩 적분돼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컨볼루션이다. 그래서 그 절차는 하나, 둘, 셋, 넷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컨볼루션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드렸던 프린트에는 4페이지 있는 걸 드렸어요. 4페이지에 보이시죠?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컨볼루션 정의 두 개 함수를 스펙트럼 영역, 시간 영역에서 엇갈리게 적분, 중첩 적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함수가 되게 하는 거 정의 됐죠? 수식 됐죠? 그림도 하나 그리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절차 네 개 얘기했고, 예, 그러면은 어디에 쓰여요? 임펄스 응답이라는 건요, 여기다가 임펄스를 집어넣으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서 이거를 임펄스 레스폰스 응답이라 그래요.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임펄스 응답. 그래서 이제 시스템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제 이동통신 채널 시스템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요,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딜레이 스프레이드라 그래요, 딜레이. 그래서 이 임펄스가요, 뭐 이렇게 맞고 오고요, 이렇게 맞고 오고요, 뭐 이렇게 맞고 오고요.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딜레이 스프레이드 같은 거 컨볼루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시스템 해석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필터 해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제일 간단한 필터가 이건데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으면은 요거 나와요. 적분파. 그래서 요거 집어넣었을 때 요게 나오는 과정도 이게 컨볼루션 과정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필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는 외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일레이션을 잘 못 쓰세요. 그래서 코일레이션은요, 이런 내용들 좀 잘 적어주시면 되고, 자, 두 개 쓴 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오토코레이션, 크로스코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토코레이션과 크로스코레이션이다. 오토코레이션과 크로스코레이션이다. 자, 그래서 얘가 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타우만큼 차이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이게 기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대값. expectation 할 때 하는 기대값. 기대값. 응? 기대값. 자, 얘가 이제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의 기대값. 그게 바로 자기 상간 함수다. 그러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 기대값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식을 표현할 거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자, 서로 다른 신호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신호고 얘는 잡음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죠? 얘도 신호고 얘도 지연된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신호 잡음. 얘가 신호면 얘가 잡음. 그러면은 이 상호상관함수는 신호 검출할 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자기 상관은 신호 검출할 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쓰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종류가 두 개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타우라고 타우의 함수란 말이에요. 타우의 함수. 타우의 함수인데 신호 검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있고요. 상관함수의 푸리에 변화는 중첩 적분의 푸리에 변화인가 같다.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상관함수의 푸리에 변화는 전력에 관한 슈퍼스펙트럼이다. 아, 자, 이런 얘기들이 거기 있는데, 자, 봅시다. 요거는 푸리에 변환이에요. 그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넴은
이거는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요, 바로 뭐냐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PST예요. PST. 자, PST. 그래서 예, 이 상관함수, 이게 상관함수죠. 이 상관함수의 프리에 트랜스폼에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은 PSD가 된다는 거예요. PSD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PSD가 된다. PSD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가 여러분들이 PSD가 된다면요, 여기서 만약에 그 아래 줄에 타우 0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요거에다가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PSD고요. 얘가 이거니까 이 단위만 보면은 PSD 단위가 이거고, 요거 단위가 이거니까 와트가 돼서 얘는 뭐가 되죠? 바로 파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평균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고. 그래서 거기 평균 전력이 있어요? 평균 전력 있어요? 평균 전력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PSD 있어요? PSD? Power Spectral Density 구하는 거. 이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 분석 같은 거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써져 있고요. 이걸 위너인치네 정리다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요건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얘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자 t x 자 같은 거죠. 네, 같은 건데요. t 플러스 타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가요. dt가 된다는 거예요. dt. g타우가 아니에요. g타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거하고 아까 거는 여기가 폴딩이 있었는데 지금 폴딩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폴딩 없이 바로 shifting, multi, 자, shifting, multiplication, integration이 바로 들어가는 게 이 절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바로 자기 상관함수를 표시한 거고요. 상호 상관함수 표시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 뭐 표시한 거죠? 이건 상호 상관함수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신호 검출할 때. 신호 검출할 때. 신호 검출할 때 얘는 작은 게 좋고요. 얘는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예요. 평균, 여기가 평균 전력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왔으니까. 그리고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가 뭐죠? 이 두 개 차. 이게 바로 분산이 돼요. 분산.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공부하신 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요. 이거 빼면 이거가 돼요. 이거 뭐죠? 자, 그냥 계속 나갈게. 여기서 이제 안테나에서 날아가는 전력이에요. 안테나에서 날아가는 전력을 받아서 DC 전력을 빼주면 걔는 신호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내는 거는 바로요. 자, 보내는 거는
이걸 보내고요. 직료. 직료.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보내는 정보가 DC 파워를 타가지고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럼 받는 거는 뭐죠? DC 파워를 빼면은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분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산. 그래서 여기 0일 때가 뭐죠? 0일 때가 바로 이거 재미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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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거 위너인치 정리. 그 정도만 쓰시면은 기술자 답안으로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잘 쓰셨네요. 예, 직교 관계다. 이거 한번 쉬는 시간에 꼭 보세요. 어떻게 쓰셨나. 두 분은 좀 잘 하셨네. 예, 그럼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다 할게요.